예, 사는 게 남는 것이다. 2 bites to save 그 3과 7분의 5번째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건전지예요. 그래서 그 전에 좀 사족을 붙이자면은 저는 어렸을 때 미니카를 갖고 노는 게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 애니메이션도 있었죠. 그 달려라 부메랑이라고 뭐 푸른 신호다 뭐 이렇게 나가는 제목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저희 동네에서는 국룰이 뭐였냐면은 타미야 블랙 모터에다가 충전 건전지를 매칭 시키면은 빠르다. 이게 저희 세대에서는 국룰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반 건전지보다 충전지라 그러면은 뭔가 되게 우월하고 강력하고 그런 추억 보정이 돼 있어가지고 지금도 충전 건전지란 말만 들으면은 이렇게 심장 박동이 올라가고 두근두근거리고 그막 첫사랑을 만난 것처럼 막 가슴이 아련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저는 이 충전하고 방전하는 이 과정을 지켜보는 게 하나의 좀 취미생활 같은 충전 덕후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그래서 저희 집에 있는 건전지는 다 충전지예요. 저는 일반 건전 아니, 일회용 건전지는 사용하지 않아요, 집에서는. 근데 직장에서는 누군가는 그러면 그걸 수거해가지고 충전하는 수거를 해야 되는데 우리 그 공유주의 비극이라고 아시죠? 누구나 그러니까 역 공유주의 비극이죠. 아, 누군가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면은 아무도 안 한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돈 나가지 않는 상황에서는 일반 건전지를 쓸 수밖에 없는 인간의 사악한 이기주의적인 뭐 개인주의, 이기주의 이런 게 있는데 그나마 그런 욕망의 소용돌이 속에서 지구를 구해보자 하는 그런 시도로서 제가 추천드리는 모델은 어려운 뭐 대단한 건 아니고 이겁니다. 배터리 테스터 BT168. BT라고 해서 뭐 방탄도 아니고 블루투스도 아니에요. 배터리 테스터입니다. 아주 정직한 이름이죠. 168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간단해요. 여기 보면은 세 가지 인디케이터가 있어가지고 배터리를 여기다 넣고 이걸 쭉 내려서 보면은 빨간색이면 리플레이스 가르란 뜻이고 노란색이면은 이제 곧 오늘 내일 한다는 소리고 초록색이면은 굿이라는 써도 된다는 소리거든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가지고 아주 간단하게 이 건전지가 살아있냐 그걸 알수 있는데 우리가 뭐 배터리가 예를 들어 도어락에 뭐 8개가 들어가는데 그 중에 4개 4개씩 병렬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4개 중에 하나만 그 4개는 직렬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하나만 죽어도 4개가 다 죽은 걸로 우리는 이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이 제품을 쓰면은 그 4개를 다 꺼내서 그 속에 숨어있는 그 반란분자, 그 엑스맨 이런 애들을 찾아낼 수 있죠. 그러면은 알고 보니까 4개 중에 하나만 갈면 되는데 4개를 다 버리고 한다 그러면은 3개는 그러면 쓸수 있는데도 버리는 거니까 굉장히 좀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그래서 그럴 때 그걸 방지하기 위한 제품으로 이게 5,000원인가 7,000원인가 했던 거 6년 전에 샀거든요. 근데 저는 이 제품을 그래서 직장이나 그런 데서는 자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으로 일반 건전지의 낭비를 최소화하자는 게 일단 첫 번째 이 영상의 목적이고 두 번째로는 그 어떤 충전지와 충전기를 사야 할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파트 2. 자, 우선 사면 안 되는 게 이케아한테 미안한데 이케아에서 파는 이런 게 있거든요. 타입 E1520 스톨골겐 뭐 이런 충전기가 있는데 이게 7만 원인가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오류도 자주 나고 일단 충전 속도가 너무 절망적으로 느려요. 뭐 충전이 정말 되고 있는 건가 말인가 긴가민가 할 정도로. 그래서 저는 이거는 좀 비추하고요. 그 다음에 제일 그냥 캐주얼하게 쓸수 있는 게이 파나소닉의 BQ-CC55. 이거는 여기 마찬가지로 여기 인디케이터가 있어서 노란색은 이제 충전 중, 그래서 파란색은 충전 완료, 빨간색은 좀 상태가 안 좋다. 근데 이것도 만능은 아니에요. 이게 좀 배터리를 가려요. 그래서 이것도 에너자이저한테 좀 미안한 얘기인데 이상하게 에너자이저에서 나온 충전지만 쓰면은 얘가 인식을 못하던지 아니면은 충전 중에 그냥 빨간불이 번쩍번쩍번쩍거리면서 이거 빼라, 뭐 뱉어내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도 있어서 얘가 만능은 아니고 또 그럴 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게 이거거든요. 얘는 어떠한 죽은 건지도 다 살려낼 수 있는 거의 네크로맨서 강령술사 같은 애라서 얘는 어떤 건지든지 간에 다 살려내요. 얘는 이게 대만 회사로 알고 있는데 니테코어인지 나이트코어인지 여기서 나온 디지차저 디4라고 그러는데 디지가 있다는 말은 디지털이라는 뜻이고 그 말은 즉슨 여기 회로가 있어가지고 건전지를 들면은 이게 어떤 뭐 카드뮴이 들은 건전지인지 뭐 니켈 망간인지 뭐 그런 걸 얘가 판단을 해서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서 그 건전지를 이 네 개 슬롯 각 개별로 접근해가지고 충전을 해주는데 속도도 빠르고 얘는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못 살리는 건전지가 없어요. 다 살려내요. 아마 일반 건전지 죽은 것도 살려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는. 근데 해보진 마세요. 있다 그래도 그 책임은 못 져요. 근데 속도도 빠르고 얘도 근데 가격이 한 7만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얘는 제가 샀을 때는 이게 220V 꽂을 수 전원에 꽂는 건데 요즘 나오는 거는 USB-C 해서 꽂는데 저는 약간 좀 이 전원 사대주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USB-C로 하고 이런 건 잘 못 믿겠더라고요. 이게 뭔가 직접 220V에 꽂아서 하는 걸 좋아하지 뭐 이렇게 교류판에서 이렇게 1.5V, 3V 이런 직류판은 좀 저는 좀 못 믿겠더라고요. 그래서 구버전이지만 저는 이거를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전지의 충전기를 말씀드렸고 충전지를 설명해 드리자면은 좋은 게 내가 이 시국에 이런 것 좀 말하면 좀 그렇긴 한데 이 파나소닉에서 나온 NLF가 저는 좋더라고요. 제일 이게 일반형이 있고 프로형이 있는데 일반형은 전압이 좀 낮은 대신에 1500번인가를 리사이클할 수 있고 프로형은 아니다 전압이 문제가 아니고 이 전하량이 얘는 좀 작고 프로는 전하량이 좀 큰데 그 대신 리사이클 횟수가 적어요. 근데 뭐 엄청난 게 우리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걸로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도 더 싸고 이게 네 개가 하나에 들어있는 번들인데 인터넷으로 사면 싸니까 NLF에서 나온 파나소닉에서 나온 NLF 니켈 망간 건전지, 충전 건전지 이거 꽤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안 되면은 혹은 주변에 이케아가 있거나 그러신 분들은 이케아 회원권 있고 하면 더 싸니까 이렇게 말하면 너무 세일즈맨 같긴 한데 그 이케아에서 파는 라다, 이케아 충전지는 별론데 충전기는 별론데 충전지는 꽤 괜찮아요. 이것도 일본제긴 한데 가격이 정말 어떻게 이렇게 쌀 수 있을 정도로 싶을 정도로 싸고 2450mAh 하면은 그 성능 전화량도 그 꽤 되고 두 제품을 저는 추천드려요. 집에 이케아가 가까이 있거나 이케아에 접근성이 높은 사람들은 이케아에서 파는 라다 이거를 사면 되고 라다도 하얀색이 있고 뭐 누리끼리한 색깔이 있는데 하얀색이 더 고급 버전이니까 하얀색을 사도록 하시고 그게 아니신 분들이라면 인터넷에서 그냥 파나소닉 NLF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건전지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하기로 하고 여러분들도 이게 사소한 거잖아요. 그 일반 건전지를 사용 안 하고 충전 건전지를 사가지고 지구 환경 보탬에 좀 이바지 한다는 게 이렇게 보면은 좀 이렇게 얼마 크지 않은 거라 생각할 수 있는데 모든 가정에서 다 이런 수고를 좀 해서 지구를 구한다고 하면은 아마 우리 후세 에게는 좀 더 나은 미래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배터리가 거의 다 돼가네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리뷰에서 리뷰든 뭐든 어디서 만나도록 합시다. 제발.